세계에 계시고 전국에 계시고 집안에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일드오크입니다. 오늘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한 주간의 유머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 주간 카페 탐방 6월 4주차 영상입니다. 진짜 시간 빨리 간다. 반년이 지났어요 여러분들. 반년이 지났는데 난 도대체 뭘 한 거지? 그냥 재밌게 논 거밖에 없는데. 비타민 좀 먹을게요. 아, 이제 슬슬 이제 비타민 신경 써야 될 나이더라고. 난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야. 약 빨고 방송한다니 다른 사람이 보면은 이상하게 보겠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자, 모쏠이어서 좋은 점 6가지입니다 오늘은 모쏠이어서 좋은 점 6가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와 이런. 자, 두 번째, 이야. 세 번째, 네 모쏠이 이런 게 좋지. 네 번째, 이런 건 몰랐네요. 다섯 번째, 긍정적인 마인드. 여섯 번째, 이런 꿀팁이 있다니. 댓글 읽어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안 보여요? 난 잘 보이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재밌었어요. 현대인이라면 90% 이상 가지고 있을 법한 질환입니다. 지금부터 간단한 테스트를 할 겁니다. 진짜 간단한 거라 금방 끝납니다. 먼저 손을 곧게 펴고 창으로 악수하듯 해주세요. 엄지를 안으로 해서 주먹을 지어주세요. 팔을 곧게 뻗고 주먹만 아래로 살짝 내립니다. 그럼 손목이 더럽게 아플 겁니다. 그게 뭐냐고요? 손목에서 엄지손가락 이어지는 두 개의 힘줄이 감싸있는 마치 염증이 발생한 징어? 아, 간단한 스트레칭이야? 아, 돌리라고? 오, 왜 유익하죠? 나 근데 좀 아파. 고마워요 건강요정. 거미 대 나. 거미와 본인 간의 비교. 팩터 공부하다가 멘탈 터져서 한번 비교해봤는데 결과적으로 3초만 남았다. 동물인가? 예스. 본인 명의의 집이 있는가? 거미는 동그라미, 본인 X. 집을 만들거나 구할 능력이 있는가? 거미는 동그라미, 본인 X. 세상에 이로운가? 해충을 잡아줌, 모르겠음. XY 좌표계를 잘 활용하는가? 이응, X, 거미승. 갑자기 좌표계가 나오시면은 해외에 좀 특이한 유료 서비스입니다. 잡초 먹는 연소 대여 서비스입니다. 병사가 진 언덕에서 잡초를 베는 건 상당히 귀찮은데 그걸 염소가 대신해줍니다. 독한 제초제나 제초기에 소음 없이 안전하고 경제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방식으로 온갖 잡초를 빠르게 제거해준다는 해당 업체의 설명입니다. 생각보다 상업 중으로 특히 미국 군부대가 주요 고객이죠. 영화 속 인물들처럼 자동차로 납치당한 뒤 지하 감옥에 감금되는 상황을 꿈꾼 사람들을 위한 납치 체험 서비스. 프랑스 업체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약 $1000 정도로 상당한 리얼한 납치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 요금을 더해서 고문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봉제인형 여행 대행 서비스. 고객의 분신이 봉제인형을 해외로 데려가서 관광토에 장가시킵니다. 해당 봉제인형이 세계 각국을 여행한 증거로 랜드마크로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 SNS로 공개됩니다. 모든 사람이 할머니와 함께 자라지 않는다. 바로 이 점에 착안해서 나온 것이 바로 이 할머니 대여 서비스입니다. 이 업체에 소속된 할머니들은 제과제빵 교육이나 애완동물 관리 자격, 레크리에이션, 공급 의료 교육 등 각종 할머니 교육을 이수한 전문 할머니들이죠. 고객이 맡긴 유골 가루를 불꽃 놀이용 화약에 담아 하늘 높이 발사해주는 서비스. 4,000파운드 한국돈으로 대략 620만원 정도로 유골 가루를 발사해줍니다. 자신의 체류를 가능한 화려하게 장식하고 싶다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죠. 야, 이거 호불호 갈리겠다. 야, 이거 이 양만 갈 때 가더라도 예술로 가는구만. 아, 해외에 좀 특이한 유료 서비스 대박이었네요. 일본 RPG. 왜 일본의 RPG는 다 소년소녀가 주인공인 거지? 아저씨는 여관에서 하루 쉬어서 회복할 수 없거든. 이라는 대답을 들어서 괴롭다. 웃프네. 웃을 수가 없네. 불과 이제 미성년자 시절 컴퓨터를 하고 자도 에너지가 쌩쌩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밤늦게까지 게임하고 자다 일어나면은 그래도 힘들어. 예전만 하지 못한 것 같아. 굉장히 공감 가네. 맞아, 피곤에 찌든 아저씨가 돼버렸어. 나 옛날에 어떻게 그냥 새벽 내내 컴퓨터 했지? 심해 걸리면 진짜 큰일 나는 사람들. 아초경 녹경 하시리샤시 북경 복경 그대 육구요. 할아버지 제발 그만해요. 심해 걸리면 10대 20대 때 들었던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이런 미친. 난 이 노래를 부른다고? 오 쉣. 한국인 때문에 고통받는 게임 개발자입니다. 미친. 대바대.
국가마다 다른 플레이 스타일. 한국식 플레이어는 한 명이 살인마의 주의를 끌어서 시간을 벌고 나머지 플레이어들이 발전기에 집착해 탈출구를 빨리 여는 스타일의 플레이를 선호한다. 일본식 플레이어는 살인마한테 숨으면서 조용히 발전기를 돌려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정적인 탈출을 선호한다. 유저의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 완전히 다른 형식의 게임이 된다. 대바대 개발진들이 지향하는 건 일본식 스텔스 플레이인데 한국인들이 이 상식을 뒤엎었다. 미국, 유럽은 널널한 질겜 플레이가 주류인데 한국인들은 협동해서 빠게마니까 북미 위주로 밸런싱 하는 제작진 입장에선 한국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조커임. 요즘은 살인마는 누리감이더라? 김치놈들은 개빡겜에서 밸런스 맞추기 너무 힘들다. 원래는 다수의 일반인이 소수의 살인마를 피하는 생존 게임인데 한국은 전방대로 생존마들이 살인호소인 괴롭히는 게임 돼버림. 이걸 절정 찍은 게 부산 지스타에서 메인 개발자랑 한국이랑 게임했는데 김치 생존마들이 손전두로 눈뽕 존나 갈기고 살인마 역할 개발자 둘러싸고 존나 팬디의 티베깅함. 처음 맛보는 매운맛에 개발자 완전 멘탈 나감. 결국 이 게임 이후 손정든 너프했다는 후문. 역시 직접 당해봐야 돼. 한국인들에게 있어서는 게임은 사진입니다. 건들면 안 돼요. 코롯이 해버릴지도? 근들갑 레전드입니다. 야, 크리링 기공파 맞아도 저런 얼굴은 안 짓겠다, 야. 오, 크립토나이트야, 뭐야? 파, 심지어 사이어인 모드네? 아니, 이 자식 그냥도 아니고 사이어인 모드로 아파한다고? 고사양 PC와 저사양 PC의 차이점이에요. 고사양 PC는 직접 플레이를 하고요, 저사양 PC는 유튜브로 감상합니다. 근데 이거는 좀 다르지 않아? 난 진짜 재밌어 보이는 게임은 내가 직접 할 거거든? 나 보통 유튜브로 게임 볼 때는 게임이 할만하냐 그러고 재밌으면 이제 하는 거지. 근데 요새 하이엔드 PC 가진 사람도 유튜브로 보지 않을까? 왜냐면 이 정도 하이엔드 PC를 구축하는 사람은 대개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일 거야. 20대 후반 그 정도 됐겠지. 야, 하이엔드 PC 가져도, 근데 생각해보면은 하이엔드 PC 가져도 결국 하는 거라고는 옛날 게임이요. 나 봐봐, 나 3080 쓰고 있는데 정작 하는 게임은 붕괴 스타레일 이런 거나 하고 있다고. 어? 펭귄을 옮기는 방법. 아, 일반인이 생각하는 이동법으로 펭귄을 들면은 문대요. 이런 식으로 문다고 하고 궁뎅이를 받쳐주면 가만히 있는다고 하네. 아, 펭귄 진짜 너무 귀엽다. 아델리 펭귄 빼고. 아델리 펭귄은 무서워. 그 녀석들 정면샷 보면은 내가 알고 있는 그 펭귄의 모습 개박살 납니다. 얘네들은 무슨 펭귄이라고 하냐? 되게 귀엽다. 펭귄 무섭냐고요? 입 벌리는 거? 안 봤어요? 펭귄 입 벌리는 짤 치면은 나와. 근데 보지 마세요. 별로 좋은 모습 아닙니다. 헤라클레스에게 몽둥이를 묻는 아폴론. 아폴론님께서 직접 부르셨다길래 급하게 왔습니다. 무슨 일로 부르셨지요? 아, 별건 아니고 너희들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려고 불렀다. 보통 영웅 행보는 신격화되기 마련이잖아. 아, 예, 그렇죠. 제가 사용한 활과마선은 필크로테테스가 물려받았습니다. 그럼 네가 직접 가지를 꺾어 만든 몽둥이는 전체가 뭐야? 아, 몽둥이 말입니까? 올리브나무 몽둥이입니다. 그 몽둥이는 아테나와 관련 있는 거로구나. 아니요, 흔하기도 하고 단단하기도 해서요. 올리브나무의 심지는 칼도 안 든 만큼 단단합니다. 그러니까 어? 그냥 네 손으로 꺾어서 만든 당당한 몽둥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아니, 제 손인 게 중요하죠. 다른 나무 같았으면 으스러지거나 물러서 상했을 겁니다. 제 손으로 만들었는데 형체가 남아있는 몽둥이면 충분한 무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몽둥이는 얼마나 썼냐? 12가옥 중에 몽둥이로 처리한 놈이 있어? 아마존에스... 그래, 허리띠를 얻는데 차질이 생겨서 아마존에스를 몽둥이 찜질로 제 두들겨 나온 거 말고는 모두 맨손에 활로 처리했지. 기간토 마키아테 쓰지 않았어? 그란테스의 피를 뒤집어 쓴 채로 죄다 죽이겠다고 맨손으로 해치운 게 더 많단다. 넌 몽둥이가 필요 없어. 솔직히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네. 네메아의 사자도 목 졸라서 죽여버렸잖아. 헤르베러스 그대로 들고 왔지. 심지어 외양간 청소도 몽둥이 안 썼지. 히드라 잡을 때는 바위에 가라앉혔지. 이 무기 왜 쓴? 대부분 모르는 사자에 대한 요상한 사실. 꼬리 끝에 발톱이 달려있다. 네? 네? 성체가 되면 뚜렷히 관찰할 수 있는데 무슨 용도인지 아직 아무도 모름. 만티코어가 사자 몸에 박진하게 정갈꼬리를 가진 상상의 동물인데 이 꼬리 발톱이 근원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 있다. 아니, 사자의 이런... 가장 저거 바람 넣는 튜브예요. 아, 원래 쭈글쭈글해? 어이가 없어서 씨. 요즘 애기들 이름 특. 얘들아, 이제 애기 이름 하율, 운우 이런 이름 다 유행 준내 지났대. 요즘은 애기 이름 리은, 로사, 루이, 그린 이렇게 짓는데 구라 아니고 진짜로 함. 에이, 거짓말. 아니, 그 김씨면 김그린이야? 아니, 성이 쏠이면 어떡해. 솔자 성이 있긴 하겠다마는. 사람 말로 해줘. 소스 엔진 소스코드 털렸는데 그 와중에 스팀 API 코드도 같이 털림. 사람 말로 해줘. 지금
웃기려야 게살버거 레시피 털렸는데 손님들 카드 내역까지 같이 털렸다고. 아하! 정확하게 이해됐어. 손집앞 비유는 인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한 주간의 유머 소식을 한번 알아봤고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다양한 유머 소식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좋았다.